여기는 신림역에 있고요. 500에 40도 되고, 1000에 35도 되고, 2000에 25까지 됩니다. 그래서 신대방역도 괜찮다면, 500에 40이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좀더 나가야 된다. 신림역을 원한다 하면, 또 그러면서 깔끔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신림역이 상업지다 보니까 조금 신대방역보다는, 제가 주로 올리는 신대방역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가격대의 집들이 2000에 25로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 한 2000 정도 된다 하면 2000에 25로는 또 추천드립니다. 깔끔한 걸 우선시한다면요. 그래서 화장실에 창문이 없을 것 같은 구조인데, 그래도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고, 여기 방의 창문 쪽도 그래도 뚫려 있어서 채광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답하진 않습니다. 약간 쇠창살이 답답하다, 이게 좀 애매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방충망이, 아 방충망 아니지, 방범창이 있는 집은 어떤 분들은 답답해서 없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무서우니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500에 40도 되고 2000에 25까지 됩니다. 3m 26. 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 신림역에서 아주 가까워서 위치가 3m 80. 여기는 위치랑 연식에서 플러스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넓이는 좀 아니더라도. 여기서 가깝다면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